안녕하십니까. 7시 뉴스입니다. 여권 대선 출마자들 또 야권의 당권 도전자들이 잇따라 경남을 찾고 있습니다.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중량급 정치인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누가 경남의 민심을 잡을지 관심입니다. 손원혁 기자입니다. 당권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두 명이 잇따라 경남을 찾았습니다. 주호영 국회의원은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인연을 언급하며 자신이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 통합을 이룰 적임자라고 말했습니다. 과연 누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내년 대선을 안정적으로 이길 수 있는지 그것만 보고 좀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나경원 전 국회의원도 어제 당대표 후보 비전 발표에 뒤 첫 행보가 경남 방문인 것을 강조하고 변화한 경남의 민심을 살피겠다고 했습니다. 우리 당에 대해서 견고한 지지를 보내주셨었습니다. 그러나 최근 민심은 많이 이렇게 다양해졌다 이런 걸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. 앞서 지난 24일 김은혜 국회의원도 경남을 방문하는 등 국민의힘 당권 도전자들의 본선을 앞둔 경남 방문은 이례적입니다. 대권에 도전하는 여권의 중량급 정치인의 방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.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오늘 저녁 창원대에서 지지 모임인 신복지 경남포럼 출범을 기념해 초청 강연을 합니다. 광역교통망과 가덕 신공항 등 경남 비전을 제시하며 새 결집에 나선 겁니다. 지난 24일 김두관, 이광재 의원도 김경수 경남지사와 만나 지역 현안을 공유했고 정세균 전 총리도 경남에서 대선 행보를 이어갔습니다. 여권이 30% 이상 득표한 지난 대선과 120여 명의 지방의원을 낸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보수 우위 지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된 경남. 노동희 씨와 전현직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상징성까지 더해져 있는 데다 수도권과 같이 변화하고 있는 민심이 여야로부터 주목받는 이유로 풀이됩니다.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.